아이들은 자율적으로 주변의 물체들을 직접 만지며 탐색하는 것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교실을 떠나 숲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은 창의성, 집중력, 탐구력 향상에 탁월하다는데요. 도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공부하며 교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트인 숲 속에서 소풍을 나온 듯 신난 아이들 무엇을 하는 걸까요? 빨간 거다. 빨간 벌레가 있다. 얘는 뭐지? 아, 네, 오셨어요. 오늘 애기들 소풍하는 날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숲에 와서 놀아요. 아침 열기하고 어디 갈 건지 아이들하고 산을 정하고 그날 그날 아이들하고 결정해서 매일 숲에 와서 놀지요. 그래서 곤충도 찾고 나무도 타고 또 그때그때 계절에 따른 그런 변화들을 누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곳이에요. 아침 이슬로 맞이한 상쾌한 하루. 어떤 산으로 갈지부터 스스로 정하는데요. 아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정서 지능과 놀이성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숲속에서의 일상은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알레르기 면역 반응 감소 등 건강한 신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네요. 사시사철 생명이 피고지는 숲. 아이들이 직접 체험거리를 찾고 보고 느끼는 숲속 학습은 심리 사회적 능력과 신체 능력 상승을 통해 불안감과 산만함, 문제 행동은 개선되면서 바람직한 성장에 보탬이 됩니다. 네, 지금은 어떤 놀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나뭇잎으로 배 만들어서 띄어서 보내고 또 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곤충들 찾고 있어요. 매일매일 숲에 나와서 논다고 하셨는데 놀이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놀이는 이제 장소는 먼저 아이들이 아침에 정하고 그곳에 와서 놀이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고 있어요. 일반 유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난감이나 교구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놀이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숲속 활동 곳곳에 배움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선생님, 아까 보니까 네. 특별한 별명이 있으시던데. 별명이요? 사랑나무 선생님이시라고. 아, 그거 별명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자연물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는 부르고 있어서 여기서는 제 이름이 포도나무예요. 그 선생님들 성함이 자연물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명보다는 여기가 숲유치원이라서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고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과일이나 나무나 곤충 같은 걸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 애들이 조금 더 가까이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자연이 주는 다양한 학습거리를 탐구하고 관찰하며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숲유치원. 학부모들이 이곳에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유치원도 많이 알아보고 다른 기관들을 많이 알아보면서 제 기준에 맞춰서 그냥 아이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원을 다니는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좀 더 행복하게 즐거운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빠랑 많이 상의도 하면서 아이랑 이제 주말 체험을 먼저 오게 됐어요. 그 주말 체험을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아이가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이곳에 오면 자기가 하루 종일 놀아도 될 것 같다면서 이곳을 옮기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곳으로 다니자 하면서 이제 아무 의심 없이 한번 보내게 됐고 보내면서 아이가 정말 행복했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음식을 만드는 자연 친화적 시간을 통해 오감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곳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인데요. 이 모든 교육들을 통해 아이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보면 육아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쉼터를 하나 열어서 어느 부모님이든 육아에 대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가 아닌 이 숲에서 놀면서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자신감도 생기고 문제 행동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놀이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숲으로 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훌륭한 자연 선생님인 숲. 숲속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극찬기업이 응원합니다.